네, 출발 진시어당 이어집니다. 오늘은 하창봉 대표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저희 아까 기사에서 그 얘기 했었어요. 공매도 이제 되게 3월에 다시 시작되는 것과 관련해서, 그 전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보호장치를 뭐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금융위에서 어떤 방법들이 논의될 수 있을지, 그 얘기 오늘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뭐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또 물론 이게 사실 답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또 짚고 넘어갈 필요도 있고 해서, 사실 이게 이제 11월 11일입니다. 한 이틀 전이었죠. 국회 법사위라 그럽니다. 제출한 내용에서 이제 금융위에서 그래서 내년 3월 15일입니다. 지금 사실 최근 9월 달에 6개월 예외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년 3월 15일부터는 뭐 본격적으로 원래 공매도 제한에 대해서 해제를 하겠다. 공매도를 진행할 수 있게 이대로 열어두겠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공매도 재개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걸좀 말을 했고. 근데 이제 열다 보니까 또 일부에서 좀 거론됐던 게 뭐냐면은 워낙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원성 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부 제기됐던 게 그러면은 소형주 공매도는 좀 제한해달라 이런 내용도 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대형주는 오케이, 뭐 대형주는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 투자가 비중이 높은 뭐 예를 들어서 코스닥을 보통 말하는 것도 많고 시가총액 기준으로 우리가 보통 대중소를 시총순으로 나누니까 소형주 같은 경우는 공매도를 좀 제한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을 때 금융위는 못을 박았습니다. 그건 안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못을 박았는데 그 시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보면 금융위원회가 있고요. 금융감독위원회가 있고, 금융감독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누가 상위기관이냐면은 위원회가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예, 금융감독위원회가 직속기관이고, 금융감독원은 어떻게 보면 약간 기분 나빠요. 금감원 입장에서 기분 나쁩니다. 이게 감독기구고, 뭐 법을 집행한다든지, 제도를 정한다든지, 이거는 금융입니다. 금융위의 파워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예산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인사 권한을 전부 다 금융위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은 네, 장관급이고, 맞습니다. 감독원장은 그 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볼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형주 공매도 이야기 나온 거는 금감원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금융위는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부 어떤 생각하는 걸쭉 밀고 가라고 그러고 금감원은 약간의 감독기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딴지 거는 것도 있어요. 자기들 입장에서 뭐 사실 뭔 관심 있겠습니까만은 어떻게 보면 약간 개인 투자가 들어준 입장에서 야 홍콩식 공매도 우리도 하면 되잖아. 그걸 이야기하는 게 금감원입니다. 홍콩식 공매도를 우리도 도입하자. 홍콩식 공매도는 도대체 뭔데? 그리고 보면 홍콩식 공매도라는 게 홍콩에서 실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방식인데 종목 지정 제도를 도입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금감원에서 이야기했던 바로 소형주 공매도 제한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게 시총 기준으로 한다는 네, 거죠. 특정 이제 종목에 대해서 매일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공매도 가능 목록과 아닌 공목, 우리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는 뭐 과열 지정 제도 이 정도밖에 되질 않지 않습니까? 근데 시각 자체는 청명하게 다르다는 거는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고 어쨌든 뭐 아쉽지만은 파워는 예, 금융위원회가 훨씬 높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보면 예를 들면 이제 삼성전자는 누가 공매도를 한다 해도 네. 사실 크게 부담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아주 작은 종목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 내부자가 그걸 알고 있어. 저기 그 회사가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걸. 근데 공매도를 딱 치고 저기 그 나가버리면 그러고 이제 부도가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 부당이익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그렇게 그런 거를 이제 정해가지고 공매도를 못하게 막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 나중에 이제 말씀하시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왔을 때 부당이익을 얻게 되면 그러면 곱하기 100. 세게 때린다는 예. 아주 그냥 저기 깍대기를 확 벗겨놔야지. 그래야지 그런 짓을 안 하지 않느냐 거죠.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소형주 공매도가 바로 그런 그러니까요. 내용입니다. 뭐 시가총액도 있습니다만 또 어떤 종목들은 좋은 기업인데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작아가지고 공매도 익스포즈 때문에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하루 거래 대금이 1,000억이 넘다 보니까 뭐 사실 공매도금이 거의 10억이 나와도 별로 되게 문제가 예, 되지 어차피 않아요. 뭐 압이 그래도 생기는데 이제 소형주 문제에 대해서 워낙 거론이 되기 때문에 일단 현재 분위기는 그래도 홍콩식 공매도에 대해서는 뭐 금융위원 입장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제 왜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아, 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쪽 분들은 법과 원칙을 중시하는 분들이라 그분들 시각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도록 하면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이제 금융위는 왜 홍콩식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이냐? 그냥 우리가 너무 뻔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종목 간 형평성이 문제가 생긴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다드 역행한다. 여기서 전두 가지 반발을 들고 싶습니다. 아니, 종목 간 형평성이 물론 이것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종목을 어떤 기준으로 공매도를 제한해 줄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실적 기준으로 할 거냐? 이것도 문제가 많은 게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나 임상 개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적자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실적 기반으로 잡기도 조금 애매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항상 공매도 이슈가 나올 때 뭐 셀트리온도 많이 거론됩니다만은 바이오주들이 좀 많이 공매도에 포함되다 보니까 이거를 또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또 단순 정하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금융위원회는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도대체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정말 그 성의 없는 표현이거든요. 종목 간 형평성, 글로벌 스탠다드. 두 개 다 저도 이제 기사를 그냥 적다 보니까, 발표 자료를 적다 보니까 적긴 했는데, 이 종목 간 형평성인가 여기에 쉽게 말해서 답을 못 내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실 정책을 만들려고 네. 해도 그렇죠. 이론적인 근거가 있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차익 거래할 때 저기 그 15개 종목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저기 그 이 마스켓을 매매할 때라고 할 때 15개라고 하는 그것도 사실 이게 그 1960년대 이론적인 근거가 있는 거거든. 네. 근데 여기 이제 어떤 종목은 공매도 금지를 하고 어떤 종목 풀어줄 것이냐 하는 것은 이제 이론적인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보니까 그 이제 어렵다. 자의적으로 잘라야 되는 것이 그 가장 큰 부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아주 저기 그 간단한 얘인데, 그렇게 하면 일이 많아지는 거야. 꼭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예, 내가 하면 되잖아요. 많아집니다. 내가 하면 되잖아요. 예, 이쪽 하셨어요, 이쪽에서 보면 일이 많아져요. 맞아요. 원성도 많아져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야 그냥 무슨 종목별 공매도냐? 그러니까 글로벌적으로 그냥 예, 글로벌 스탠다드 붙여가지고 그냥 공매도 그냥 해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완 정책이 나오는데, 이 보완 정책도 제가 참 이제 탁상공론입니다. 조금 더 이야기하죠. 네네. 그래서 금감원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지금 금감원은 지금 계속적으로 딴지를 거는 거예요. 금융의 정책에 금감원에서는 홍콩시 공매도 전문 홍콩도 실제적으로 전면 허용해서 지금 현재 종목 시정제도 아니냐? 우리도 그리 가자 그 내용이고. 그 상위 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그건 안 돼. 그리고 이거는 국내 시장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투자자 외국인 투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이탈을 좀 초래할 수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융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되게 완고하다는 걸 다시 한번 이번 국정감사 포함해서 이 제출 자료에서 먼저 확인을 한번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금융위원회 입장도 모르는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예, 이 자본시장이나 금융시장에서는 규제가 작을수록 시장이 효율적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이제 문제인데, 기본적인 틀은 사실 그 말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건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도록 하고요. 또 물론 모릅니다. 또 내년 3월에 장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모르니까. 올해 3월에 공매도를 제한한 이유도 글로벌 증시가 큰 변동성에 노출됐었기 때문에 했고, 6개월 유예한 것도 사실 9월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내년 3월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현재로서의 법원 정보인데, 여기서 제가 조금 데이터를 하나 봤더니 심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개인 동학개미 포함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이야기만 나오면은 예, 눈에 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코스피 네. 쪽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은 최근 코스피 쪽 공매도 비중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보다 많이 안 해요. 이게 지금 18년도, 19년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최근 연도인데,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 공매도 비중은 2, 3년 전 65%에서 이제 5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대신 우리가 가끔 입에 거품을 무는 기관들이 오히려 이걸 받아치고 있습니다. 기관들은 최근에 보면 최근 3년 동안에 공매도 비중을 33%에서 50%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코스피 쪽에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은 의외로 코스피에 대한 공매도 전체 비중을 조금 내리는데, 그 물량을 기관들이 많이 받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맨 우측 예, 개인 투자가, 이거는 뭐 제가 일부러 화살표를 옆으로 찍어놨는데 화가 나죠?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0.1%가 안 됩니다. 그만큼 이제 개인 투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한데, 코스닥을 조금 보면 코스닥은 또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갔죠? 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외국인들이 한 70%가 계속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대한 공매도가 조금 증가한 게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기관들은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렇죠. 예, 기관들은 워낙 좀 보수적이라,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가끔 잊으면 안 되는 게, 공매도 세력이 무조건 수익을 내는 건 아닙니다. 예, 항상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착각에 빠질 수가 있는데, 내가 공매도를 치면 나는 수익을 많이 낼 거야 생각하시는데,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 말씀드립니다. 콜옵션의 손실은 매수까지만, 이익은 무한대입니다. 다만 푼 매도의 손실은 예. 그러니까 옵션 매도의 손실 이익은 최대 이익은 내가 매도친 금액이고 손실은 무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천만 원을 사가지고 이 주식이 상장 폐지가 되겠을 때는 최대 손실 금액이 천만 원인데, 내가 천만 원을 매도를 쳤는데 이 주식이 10배, 100배 올라가 버리면 나는 결손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데이터에서도 보면
조금은 변동성이 안정적인 코스피 쪽은 공매도 비중을 늘리고 있고 오히려 변동성이 큰 코스닥은 공매도 비중이 많지 않습니다. 20%. 그건 왜 그러냐면 코스닥 종목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데 중요하게 제가 이 두 개의 자료를 보면서 딱 비교된 거는 기관이 지금 나쁘네 이 생각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 공매도가 네. 대차거래도 있을 테고 네. 그다음에 무차입도 있을 테고 그게 다 섞여 있는 거죠 지금요. 네. 근데 무차입은 네. 불법이죠. 그렇죠. 아 그럴까. 네. 네. 근데 이게 요 그때 금액 데이터에는 그게 두 개가 다 구분되지 않고 다 내가 통괄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뭐 차입 공매도 말 나오시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공매도 다음에 허용하는 거는 차입 공매도를 말하는 겁니다. 주식을 빌려와서 우리가 보통 개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대주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이제 정권 뭐 있는 주주들한테 빌려와가지고 이 주식이 하락할 것 같다 너무 많이 고평가됐다 했을 때 매도를 치고 그리고 다시 상환하는 보통 이제 상환을 조금 표현으로 쇼커버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게 이제 법적인 제도고 이제 말이 많은 게 무차익 공매도 주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주식을 매도해서 수익을 보는 건데 무차익 공매도는 원칙적 불법인데 시장 관계상 아까 개선안에 대해서 바로 그냥 이어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3월 15일 날 시행하겠는데 홍콩시 공매도는 안 된다고 하고 뭘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나 형평성에 맞춰줄 거냐 했더니 참 예 개인 투자가의 공매도 참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이야기 원칙적인 내용입니다. 대여 주식의 확도 방안을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뭡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인 투자가들이 아까 1% 미만에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대주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신용과 그 신용을 할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만 증권사에 주식이 있을 경우에 대주를 해주는 거거든요. 주식을 빌려주는. 근데 거의 아까도 보자면 코스피 1%가 안 되고 코스닥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대여해줄 수 있는 주식을 좀 확대하겠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거고 시장 조성자 제도라는 건 우리가 보통 ELW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LP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증권사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물량 변동성에 대한 걸 좀 보완하겠다고 저는 근데 이거 보고는 기가 찼습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을 강행하겠다. 물론 맞습니다. 형사와 민사 같이 들어가는데 형사 쪽으로는 지금 물론 확정은 아닌데 좀 이제 세게 때려주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1년 이상 징역, 그다음에 부당이익을 취했을 경우에는 부당이득의 3배에서 뭐 5배, 10배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1천만 원 해서 1천만 원 벌었으면 3천에서 1억 5천 또는 3억까지 벌금을 매겠다는 거고 형사상 부과하는 게 벌금. 그리고 다른 또 하나가 이제 불법 행위를 저질 때가 벌금. 그리고 이제 부당 이득을 취했을 때가 과태료니까 과태료 과징금은 1억 이하라 했는데 제가 왜 이걸 하면서 입에 약간 거품을 뭐냐면은 이거는 이 무차익 공매도를 한 사람에 대한 페널티잖아요. 근데 이 무차익 공매도를 한 페널티 때문에 부득이 손해를 본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제가 그게 좀 궁금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범법자에 대한 형벌 강화는 좋은데 오히려 그 범법자로 인해서 피해를 본 개인 투자가들의 보완 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조금 좀 궁금했던 내용 같습니다. 그래요. 이제 뭐 그거는 저기 그 손해 본 걸 돌려받을 방법은 별로 없는 그렇죠. 것 같고 이제 네. 못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세 배 다섯 배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걸로 부족하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폐가망신을 저기 그 시켜야지 그래야지 안 하는데 맞아요. 그 정도 가지고 뭐 하면 안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처벌을 강화해서 아예 이제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개인 투자자들 그러니까 공매도라고 하는 제도가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선물옵션 시장이 있기 때문에 네. 뭐 차익 거래도 해야 되고 또 그 이해를 하는데 어차피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근데 기울어진 운동장을 그래도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나쁜 짓을 했을 때 일벌 몇 개를 하는 네. 그런 저기 제도가 필요하다. 제가 지금 방송을 하지만은 어떻게 예년에 한번 이런 네. 거 공청회 했죠. 공매도 제도. 네네. 제가 기회가 된다면 한번 그 가서 지금 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정리해서 목소리를 키우는 것도 좋을 것 아니면 같습니다. 아니면 지금 아침에 저 싸울러 오는데 욕 한마디 하실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한마디를 적어봤는데 네. 공매도 논란의 핵심은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습니다만은 형평성입니다. 그러니까요. 금융이라든지 그렇죠. 쪽에서 형평성에 대한 문제를 계속적으로 좀 심각하게 고려하고 네. 뭐 내년에 시행이 될지 뭐 또 약간 유해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란의 핵심은 형평성이다. 이거는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옵션 신규 휴면 고객이라면 수수료 0원. 최대 6개월 수수료 할인 받으세요. 12월 31일 체결분까지 수수료 0원 적용됩니다. 선물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